우울장애 좀 공략할 특징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어떤 공략 줍니까? 네, 이번에는 방산 관련지 쪽으로 조금 갖고 나왔습니다. 네. 방산 관련지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일단 방산 관련돼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뭐 계속 그 방산 분야에 대한 이제 관심세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방산 그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하나 시스템입니다. 네,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방산 장비 중에서 이제 미사일 시스템, 그다음에 지휘 통제 시스템, 그다음에 뭐 각종 항공기나 함정의 그 전자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국방력 강화 관련돼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뭐 그 매출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공군의 중앙 방공 통제 첨단화 시스템을 한 1,800억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관련된 수주가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 외에 이제 그 미사일,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미사일 관련 도발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청궁 시스템 관련돼서도 조금 더 관심이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개발 속도가 가속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하나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뭐 계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2월 25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 순매수를 보였고요. 같은 기간에 연기금도 31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가격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조금 이제 하락을 해서 16,500원대를 이제 조금 하회를 했는데요. 이 정도 가격대는 뭐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목표 가격은 2만 원, 손절은 14,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얼마 전에 뭐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.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방산 쪽이 수출 확대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K방산 이렇게 해서 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겠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오늘 시점에 쉬어가는 종목 중에 이 하나 시스템 좀 봐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외국인들의 수급력 계속해서 여전히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. 오늘 2%대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. 16,450원. 자,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거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